불기 1562년 동안거 결제 보름째를 맞아 첫포살법회가 전국 주요 사찰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직할교구 대중스님들의 포사를 이끌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불기 1562년 동안거 직할교구 첫포살법회를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22일 동안거 결제 이후 15세가 되는 음력 10월 금음인어제 조계사 대웅전에는 직할교구 대중스님 300여 명이 모여 원행스님을 법사로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모든 대덕들이 겨울철 석 달을 한철으로 삼았더니 오늘이 첫 보살일입니다. 원행스님은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에 따라 동참 대중에게 부처님 제자로 어긋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물으며 스스로 참회하고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늦고 죽음은 지극히 가깝고 불법은 쇠하려고 하니 모든 스님네들과 우바세와 우바이들은 도를 얻기 위하여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부처님께서도 일심으로 부지런히 낚아 정진하신 까닭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거든. 하물며 나머지 선도법을 말해 못하리요. 각각 듣고서 건강할 적에 노력하여 부지런히 수행하라. 어찌 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편안히 늦고 병들기를 기다리리요. 불기 1562년 동안거 첫 포살이자 원행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후 처음 등단해 이끈 포살법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중했습니다. 동참 대중은 경책과 갈마, 보살 심지품, 십중대계, 48경구계 등 불설 법망경 개경을 외우고 송계공덕을 일체 대중에게 회향하며 발심 수행의 의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